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테랑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이야기입니다. 출근해서 오늘 할 일 파악하고 GOV 일일 점검으로 이상 유무 확인한다. 베테랑답게 장비 상태 파악해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면서 작업한다. 헤드시프, 와이어 손상 유무, 와이어 드럼, 브레이크 등 확인한다. 붐 상태, 타이바, 연결핀도 유관 검사로 보이는 만큼 검사한다. 러핑 와이어와 호이스트 와이어가 드럼에 순차적으로 잘 감겨있다. 장비 상태 파악해서 장비 특성에 맞추어 안전하게 잘 운전하는 것이 베테랑 기사의 기량이다. 필요한 건축 자재를 신호수 신호에 맞추어 필요한 위치에 이동한다. 철근을 작업자가 작업하기 쉽게 필요한 위치에 잘 놓아둔다. 목수형 틀 자재도 작업하기 쉽게 적당한 위치로 양조한다. 턱파기 토목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토목 피장빔 해체하기 위해 포크레인이 왔다. 타워크레인으로 포크레인 양중에서 작업할 위치에 이동한다. 무게가 무려 7톤이나 되기에 줄거리 등 안전에 신경 써서 한 번 더 확인해라고 신호수에게 이야기한다. 거리가 멀어 타워크레인 재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내려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헤매고 있다. 중량물 양중 시 조작 레버를 급작스럽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작업자들이 와서 내려놓을 자리 확보하는 중이다. 타워크레인 재원이 되는 위치에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둔다. 내려놓은 포크레인이 격체 띠장 해체 작업을 잘한다. 포크레인 기사의 운전 실력 또한 베테랑이다. 좁은 공간에서 빔 해체하고 적당한 위치에 놓아두는 실력이 최고이다. 이렇게 토목 띠장 해체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양중도 수시로 해야 하는 기초 현상이다. 포크레인이 빔 해체 작업을 마치고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에서 이동시켜준다. 포크레인도 무사히 양중에서 이동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